하고 있어. 잊었어. 간식 줬잖아. 가서 엄마 깨워. 엄마 깨워 가서 아빠 출근한다. 뭐지? 이 덩치? 오빠의 소세지. 오빠 오늘 공구한 걸로 기부한 날이다. 우리 소파인 기부한다. 우와. 밖에도 택배가 쌓여 있어. 따라란. 다 물티슈예요. 따라란. 어디 가세요? 왜? 저번에 청소기 공구 기억하시나요? 이거 했던 수익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? 게다가 제 거 사비 더 해가지고 금액을 만들었는데 기부처 돈 필요하신 거 알아보다 보호소들이 생각보다 애들이 구조될 때 사고 났거나 아픈 애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 많더라고요. 요게 살균 소독 효과도 있고 그냥 물티슈처럼 써도 되고 목욕 대신 써도 돼요. 근데 저는 속방이 똥꼬 닦을 때 필수템으로 써요. 아픈 아이들이나 예민한 아이들한테 쓰기 안심되는 제품이라서 아프거나 다친 아이 구조한 쉼터에 기부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푸치마켓 담당 재무님한테 말씀드렸었어요. 아 너무 흔쾌히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세 박스나 그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. 그리고 마이도미넌트라는 벤토나이트 모래 회사에서 흑당이네랑 함께 기부 릴레이 제안을 받았어요. 흑당이네랑 같이 오늘 기부 봉사도 진행할 예정이에요. 흑빵이가 아기 때부터 다 블렌딩해서 사용한 모래인 만큼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요 마이도미넌트가 항상 좋은 일 하시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. 도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기부처를 찾아주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 마이도미넌트는 11kg 대용량 팩으로 90포대 흑당이랑 같이 기부 봉사를 할 거고요. 그리고 푸치마켓에 금액보다 물품을 더 많이 지급해 주셔가지고 80만원 상당의 총 30통 물티슈를 오늘 같이 기부할 예정이에요. 진짜 삐졌어. 뭐야, 삐졌어 오빠니. 이거만 실으면 되나? 핸드폰 챙겼고. 오빠니 금방 갔다 올게. 오빠나 기부 잘하고 올게.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올게. 뭐야? 왜 이렇게 못 들어가? 여기 왜 사료가 있냐? 아. 여기다 내려놓고 왔어? 왔어. 이거는 물티슈. 똥까지. 아, 어. 그러네. 우리 거는 왜 안 가져왔어? 하나 훔쳐 갖고 주면. 아니 너무 티나잖아. 하나 가져가. 하나만 꺼낼게. 왜 저래? 아니 60만 되면서 왜 이렇게 훔치려고 해? 아이고 이뻐라. 여기가 지금 네네. 한 40, 50마리 될 거야. 아마 아 내가 진짜요? 네, 여기하고 여기가 많아요. 네. 여기다가 만드니까. 네네네. 현장에 있는 애들은 아픈 애들이니까. 네. 그 저희 가지고 온 물티슈가 그거는 요쪽 애들 위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싸나 그 마동 애들 있지. 그쪽이 좀 싸나운 애들이요. 아 진짜요? 네, 이쪽은 순한 애들 저쪽 싸는 다 분리를 해놨어요. 애교가 왜 이렇게 많아? 이놈도 누가 발로 차가지고. 아 진짜요? 네, 눈. 다 터져가지고 네. 이거 봐. 아이고 아이고. 여기 다 찢어졌어요. 아 그래서, 진짜요? 네, 다 꼬매가지고 다 해놨는 거. 이렇게 예쁜데. 눈이 안 좋잖아요. 계속 눈물 흘리고. 입도 여기도 그렇고. 네, 발로 차버렸다 지금. 처음 보. 아이고 아이고. 애들 귀에 딱. 야 그러지 마. 진짜. 애들 입양도 하시죠. 네 입양도. 하시. 아이고 아이고. 냄새 맡아봐. 떡빵이 냄새 나지. 아이고 예뻐. 빵댕이 쏙 넣었어? 아이고 예뻐. 아이 정스러워. 너무 개냥이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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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, 아이고 이뻐. 어 뭐 하고 애교 많아. 어 아이고 좋아. 어 난리 났어 얘. 그 좋아. 이게 아니 발냄새 그 느낌. 안녕. 근데 발냄새 먹었어. 진짜? 기절했어. 예. 역시 예. 발냄새 좋아. 아, 발냄새 좋아. 자연산 캔디라고. 바닥에 볼 것 같은 거.
이거 길에 가라 발로 차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여기 반지탕이 됐을 때. 어, 나 여기서 인기 짱인데 나? 우리 집보다 인기 더 많은 것 같아 여기서. 양말 좀 비중해야 되겠다. 진짜? 이상하다, 우리 집 방에도 마시라는데. 이런 거 입고 막 너무 많아져. 근데 입으로 오셔. 왜 기분 나빠? 나오래. 거기 지나가고 싶대. 호텔도 있어요? 네. 오, 대박. 한 24년을 누가를 했잖아요. 병원비랑 이런 것만 네, 해도 병원비, 진짜. 지금 병원비도 많이 늘려있어요. 네. 여기서 24시에 한번 입원하면 100만 원 기본이에요. 또 얘네 막 사고 나고 이런 네. 애들 구조하다 네. 보면 돈이 가만 그쵸. 기본이 6,700원 기본으로 나와요. 맞아, 그럴 것 같아. 같이라고 먹었네. 얘네 애기 같다. 뭐 맞는가 생각하고 왔고. 아이고 이뻐. 발 깨물고 있어. 일반 입장가이다. 우와 우와 우와. 와, 역시 흑당이 아빠다. 아, 아 괜찮네. 옮기는 게 좋아. 지고 싶지 않아. 네. 와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사인의 기린들이. 아, 땅 사인? 와. 언니! 네? 여기 어? 여기 몸에다가 얼굴 온다. 여러분 보셨죠? 어, 고생 많았어. 오늘 날이 그나마 덜 더웠으니까 다행이지. 맛있는 거 먹자. 어, 심지어 옷도 어머니 이런 그러니까, 사람들은 맞아. 진짜 나라에서 상줘야 된다니까. 맞아요. 네. 어, 멋진 뭐 하시고 좀 사고 가야 가세요? 어,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. 네. 아 그러면 다음에 네, 연락하세요. 다음에. 대표님하고 연락해. 네네네. 네. 다음에 한번 또 올게요. 아, 예, 가까워서 저희는 공기도 안 걸려. 아 진짜요? 공기도인들 특집 한 시간을 한 시간 괜찮아. 시간 내셔서 감사해요. 네, 네. 네 고생하셨어요. 네 들어갈게요. 네, 네. 저분이 너무 관리를 잘했다는 게 너무 보인다. 그치. 어디 가세요? 어 혹시 어,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저 속발이 네. 너무 좋아하는데. 아 진짜요? 아, 감사합니다. 이야 집사님들 맛있게 드세요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진짜? 집사님들이 이거 교회장 이상한 것 같다. 세상 나 빤도 얼마 안 했어. 내가 어제 엄마 아빠 잘 갔다 왔지롱. 귀염둥이들이랑 인사했지롱. 잘 있었어 지금? 응. 육실 살짝 열어놓은 게 나은 것 같아. 응. 너도 게 좋은 일도 해보고. 그치? 그렇네. 효자다 효자. 운전은 아빠가 다 했는데. 아빠는 좀 힘들었어 아들. 아빠 힘도 쓰고. 그래서 그 연탄 아이고. 옮긴기랑 할 때 있잖아.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. 와, 너만큼 귀여워. 어? 어쩔 거야. 엄마 흔들렸다니. 둘째 데리고 올 뻔했어. 그럼 해줘. 아이고 잘해. 아이고 잘해. 미안해. 너보다 개더라, 개. 어? 나 그런 개냥이 진짜 오랜만에 봤어. 어? 아, 조세 발냄새 겁나 맡다 진짜. 그니까 왜 이렇게 내 발냄새를 맡아? 맞잖아. 아! 아! 어떡해. 아, 깜짝 놀랐어. 미안 내가 여기다가 대가지고. 미안해. 됐는데? 왜 여기서 눈물이 났지? 엄마 안 놀아줘서 들었나? 그랬죠? 저리 가야지.
알지?